그리고 이제 이어갈게. 뭐할 거냐면은 이제 여기다가 파트 ADM 헤드 여기다가 탑바를 하나 만들게. 탑바 만들고 콘 만들고 여기다가 굳이 반응형으로 반응형? 반응형이라. 에이. 왜요? 일단 가보자. 그다음에 높이 100%, 플렉스 주고 로고. 이제 다 알겠지 이거.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거는 홈. 대시보드라고 하는 홈이고. 여기는 뭐 할까? 게시물 관리. 그다음에 로그아웃, 그러니까 빠져나가기. 그다음에 팝업 관리.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헤드에서 어드민에 관련된 거니까 여기다가 탑바는 높이를 100픽셀.
그래. 뭔가? 그래서 여기서 그 파트에 이거 넣고서 한번 PHP 넣고서 이걸 해야 돼. 이런 거, 이런 거.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공통이란 말이야. 네. 관리자 페이지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야. 아, 얘는 아니네. 얘는 빼고 여기다가. 그래서 아, 이건 뭘로 해야 되냐? 잠깐만. 높이 100도. 네. 플렉스 줬잖아. 희한하네. 아. 여기다. 뭐예요? 이건 왜 안 될까? 플렉스. 아,
아닌데? 아, 맞아. 진짜 못하네. 이게 이유가 잘안 눌리나? 됐고, 여기서는 이제 로그 아웃. 요거? 아, 로그 아웃 요거를 이제 하려면은 얘는 어디로 보내야 되냐? 얘는 어드민의 멤버의 두 로그아웃이었나? 이거 눌러야지. 딱 누르면 아 유가 잘안 눌리는구나 여기가. 다시 돌아왔고 그다음에 어드민 딱 들어왔으면 이제 여기 로그 여기 로그 아웃은 이제 이렇게 나와야 돼. 뭐냐면 그렇지. 그걸 어떻게 알지? 어제 그 로그 버튼을 따로 또 아르큐브로 만들어 놓기 하셔가지고. 로그 아웃 했을 때는 로그 아웃 안 나오는 거지. 그다음에 여기 나왔고, 그다음에 뭐 해야 될까? 게시판이나 만들어 보자. 오늘 게시판 관리만 해볼게. 게시판 관리는 보드 리스트 당연히 없겠지. 우와. 리스트 여기 있네. 로고가 필요 없고. 게시판 관리라고 해놓고 이제 여기서 얻어야 되는데 보드스를 얻어야 돼. 어디서? 서비스에서 하자. get 보드스 이렇게 하면은 출력을 위해서 보드 출력용인데 출력용으로 좀 보드 갖고 와봐라고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없겠지. 그러면은 있으면 좋은데 딱 클릭하면 가는 거 만들지 뭐. 아티클 서비스 없나?
저희가 알듯이 이렇게 서비스가 직접 하면 안 돼. 어, DAO가 해야 돼. DAO. 그러면은 어딨어 어딨어. 필요 없어. SQL은 select from board. 또 by id dsc get rows. 되었고 다음에 이거를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은 db.sql 들어가서 보드를 만들긴 했나 우리가? 네, 네. 만들긴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났네. 네. 저도 관리자 그거 하나만 넣고. 뭐라고 할까? 공지사항. 요 코드는 뭐라고 하지? 뭐 노티스라고 할까? 항상 했으면 여기다가 저장해주고 됐어. 다음에 내가 테이블을 안 했나 여기다가? 딱히 한 거 없지? 어. 그러면은 뭐 나와야 될까? 번호, 그다음에 날짜, 그다음에 코드, 나머지 제목. 티치 네 개. 번호. 뭐지? 날짜, 코드, 코드 제목. 오케이. 바디. 내가 이걸 만들었네. 이 테이블을 언제 만들었지? 그 처음 로그인. 아, 그치 그치. 여기 날짜는 200으로 좀 가자. 제목이 아니라 이름이지. 그다음에 뭐 할까? 비고는 100 정도. 그래서 만들어야지. 삭제랑 이거는 내가 정한 게 아니야. 따라한 거야 이거. Primary, Secondary, Success, Danger, Warning, Info, Link,
들어가서 검은 점 CSS 들어가서 좀 바꿔보자. DN 석세스 맞나? 네. 이거 아니었어. 이것도 아니고 이거였나? 이거 아니었어. 버튼 제너레이터 요건가? 이거 네. 아. 그러면 이거 배경을 어떻게 바꾸지? 너무 귀찮다. 이거를 빼. 이것도 빼. 빼고 다음에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좀 조절하면 되지. 이 보더를 빼자 일단. 빼고 다음에 됐어? 패딩이 좀 너무 들어갔다. 리스트 여기서 한 300 정도 주자. 오케이. 그 나중에 갖고. 잠깐만. 힘든데 이거. 나중에 하자 나중에. 다음에. 까지 이거는 됐다. 해볼게. 삭제. 삭제는 모두의 두 delete.php 아이디는 이렇게. 삭제하면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야. 여기다가 본 클릭해서 리턴 펄스를 하면 안 가. 아무리 해도 안 가. 그래서 여기다 알지? 대충 if confirm 물어보는 거니까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펄스야 그때만 일단 펄스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취소한 확인 누르면 가고 나중에 봐봐. 이건 취소는 안 가고 확인 가는 거지. 자, 삭제를 쳐보자. 삭제하려면 또 어디 만들어야 되냐. 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두 딜리트 그 다음에
멤버의 두 로그인 복사해서 두 디렉터리를 만들게. 다음 여기서는 뭐 해야 될까? 아이디를 가지고 와서 뭐하지? 겟 해볼게. 모드 by id 아티클 서비스에서 일단 이걸 해보는 거지. 네, 보드. 근데 보드가 없네? 그럼 뭐야? 사실 이거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한 거야. 뭐 어차피 사용자가 뭐 이렇게 날 누를 리가 없어. 존재하지 않은 건데 그냥 한 거야. 자, 이제 삭제한다. 얘는 무조건 DAU한테 일을 시킬 수 없어. 무조건 delete board. 그 다음에 요걸 넘기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burn 그 다음에 모드에 리스트로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됐지? 이렇게 누르면 당연히 이게 없잖아. 그치? 만들면 돼. 뭐야 이거?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어디 갔어? 아, 바보. 여기다 만들었네. 여기다 만들어야지. 이 녀석은 그대로 토스. 이제 딜리트 보드 없다고 뭐라고 하냐. 딜리트 보드 그대로 넘겨. 리턴할 필요 없고. 이건 지금 규칙은 알겠지? 네. 됐고, 다음에 delete from 이렇게. 이거는 뭐였지? 그냥 실행만 하는 거는 execute야. 됐네. 날라갔고. 다음에 번호 너무 짧아. 번호 60.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 아, 왜 이래 이거? btn btn primary 하고서 게시판 생성. 이게 있어야겠지? 게시판 생성은 ADM의 보드에 뭐 할까? make? 유저? make라고 할까? make.php 헐? 어딨지?
생성을 해볼게. 게시판 생성은 되게 쉬워. 로그인 복사해서 하면 돼. 뭐지? make.page 여기다가 게시판 생성 이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do make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뭐라 할까? 이름이라 하겠지. 이름,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도 이름. 다음에 그 다음은 코드. 만들어볼까? 지오스 노티스. 아. 공지사항 노티스 생성해볼게. 그러면 두 메이크가 없지? 이것도 뭐 사실 너무 쉬워.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 아. 이거 복사할게. 두 메이크. 그래서 아. 맨 처음에 get board by 코드를 통해서 이건 뭐다? 이미 어 그치 게시판 코드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없으면 여기까지 왔겠지. 그럼 여기다가 뭐 메이크 보드 할까? 메이크 보드 해서 이거 다 넘겨. 그러면은 여기다가 아이디 이렇게 하면 게시판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당연히 또 난리를 치겠지. 없다고. 두 개만 만들면 돼. 그러면은 어디 갔냐? 바보. 티클 DAO에서 하면 안 되잖아. 그냥 여기부터 만들자. 요게 여기 있네. 요걸 복사하면 되잖아. 아이고 됐지. 그 다음에 어. 생각해보니까 요거, 요거에 있었네. 어, 복사하면 되겠다. 코드 바이 코드. 자 그러면 오류가 달라질 거야. 이미 존재하는 게시판. 어? 존재하는 게시판이라고? 일단은 그럴 리가 있나? 없잖아. 존재한대. 아 이게 아니지. MT가 아니지. 반대지. 이게 있으면. 그러면은 공지사항. 난 뭐 할까? 코드. 자 이번에는 메이크 보드. 뭐야? 어 메이크 보드 만들면 되겠지? 나중에는 요 앱점 여기 있잖아. 요 파일을 분리를 할 거야. 이 지금 여기 되게 많은데 어, 분리할 거야. public static 여기는 이제 ergs 여기다가 tickle dao에다가
에이크 보드 옮겨. 다음에 리턴을 해줘야 돼. 해주고 잠깐만 나이스. 만들어야지. 이제 뭐 해야 되냐? 그렇지? 어디? set ready date는 now. 코드 인서트. 이게 뭐냐면 이게 돼야 돼. 뭐 다른 건 몰라도 이 인서트는 익스큐트를 한번 때리고 나서 이런 게 있어. 오토 인크리먼트에 의해서 자동으로 생성이 되잖아. 번호가 알지? 이런 게 있는데 요거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뭐가 가능하냐? 됐어. 어디 갔어? 이제 여기 to make에서 이런 게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번 게시판이 인용되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해. 몇 번 게시판. 근데 보통 이런 거 하려면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인서트 하기 전까진 모르잖아.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어 이런 거는. 네, 우리가 뭐 번호 할 건 아니니까 일단 되나 보자. 한 번에 됐네. 보통 한 번에 되진 않아 이렇게. 그렇잖아 어제. 어? 해볼까? 자 여기 게시판 1 우리 1 다음에 근데 풀이 1로 했어. 어? 생성이 돼버렸네? 아, 코드를 내가 달리겠구나. 어차피 수정하면 돼. 이제 수정만 끄자. 수정은 어차피 여태까지 한 거 대충 알겠지? 여태까지 한 거에 패턴 비슷해? 모디파이로 만들자. 이건 더 쉽지. 모디파이로 해서 수정이야, 수정. 수정은 이렇게 받아서 수정 이렇게 해서 아이디를 통해서 우리 만들었었나? 겟보드 가야 돼? 만들었었어 맞아. 보드 한 다음에 두 모디파이
다음에 이름은 입력해 주세요. 한 다음에 밸류에다가는 보현이 이거 왜 그런지 알겠네요. 밸류를 하는 이유. 아 이건 노티스 이건 없애야죠. 맞아. 뭐야? 근데 이게 돼야 해볼게. 수정. 어디 갔어? 수정. 수정은 이렇게. 어디 파이? 수정. 됐지. 그러면 이게 다 들어있잖아. 이거 왜 하는지 알겠지? 이거 여기 밸류가 이렇게 들어있어야 이제 수정할 맛이 나지. 다음에 모디파이에서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여기다가 이게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히든으로 해서 하나 더 들어가야 돼. 뭔지 알겠니 혹시? 뭐 들어가야 되지? 이거 안 넣으면은 봐봐. 이름이 이거 코드가 이거야. 이걸 이렇게 수정하래. 근데 몇 번 게시판을 이렇게 수정하는지 모르는 거야. 알려줘야 돼 이거. 이렇게 해서 생성이 아니라 이제 수정이지. 뒤로 가기 버튼은 안 만들 거야. 싫으면 자기가 뒤로 가면 되니까. 수정 누르면은 당연히 두 모디파이 없겠지. 그럼 두 메이크를 복사해서 아마 이거 하면서 너네가 살짝 감이 잡혔을 거야. 이거 하면서. ID 이렇게 해. 근데 만약에 없어 그럼 뭐라고 나와야 되겠어? 존재하지 않는 게시판. 그거는 여기서 했으니까 이걸 따라하자. 존재하지 않는 게시판인지 일단 체크를 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게시판이 수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다? 그렇지, modify야.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메이크가 아니라 이번에는 modify. 얘는 딱히 리턴할 게 없어. 뭐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이제 여기 요거를 복사해서 modify 뭐지? 업데이트. 이건 이렇게 네임 내용 아이디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숫자니까 이걸 안 감싸도 되거든. 근데 무조건 감싸야 돼. SQL 인젝션 방지하려면 SQL 인젝션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업데이트. 이것도 그냥 딜리트로 가자. 업데이트. 다 만들어야겠네. 업데이트 딜리트도. 인서트는 만들었지. 업데이트는 업데이트만 치면 돼. 딜리트도 실행만 하면 돼. 이건 뭐 나중에 만든 이유를 알려줄게. 이렇게 만든 이유는 하면 인트를 꼭 리턴해야 되거든. 이래서 안 할 거니까 필요 없어. 딜리트도 리턴할 게 없는데 왜 이걸 리턴하라고 그러지? 하자. 자 이제 수정해 볼게요. 이거를 이거는 이름이 자유 게시판이고 이거는
네. 그러면은 고객이 이제 뭐 만들어 달라고 할 때마다 어 이번에 뭐 갤러리 만들어 주세요. 그럼 할 뭐 갤러리 1 스펠링 맞겠지? 맞을까? 만들어 주면 돼. 필요하면 필요없으면 삭제해 주고. 자. 오늘 여기까지. 기도 어떻게 하냐? 아 여기 있다. 길 여기 하면 돼. 아, git add 뭐지? 게시판 관리 기능 구현. git